아재 집탄 테스트. 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,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은 뭐 총을 소개한다기 보다는 이 가지고 나온 총에 대한 집탄 테스트. 그러니까 이 집탄 테스트는 뭐 진짜 신뢰성이 있는 정확한 집탄 테스트는 아닙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구입했던 그 건파워 스마트 타켓을 이용한 저희 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탄 테스트고요. 테스트 거리는 저희 집이 뭐 큰 집이 아니라서 제가 베란다 끝에 나가서 격발을 할 때 보면은 베란다에다가 거치를 해두고 끝까지 가서 대략 거리가 한 15m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끝까지 벽에 붙으면 15m지만 너무 붙을 수는 없어서 한 12-3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리고 바이스에 물려서 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견착을 한 상태로 격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이제부터 이런 컨텐츠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.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가져나온 총입니다. 이 총은 국내에 있는 GBLS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DAS라는 제품이고요. DAS GDR15 뭐 이런 CQB 모델도 있고 그렇죠. 이 모델은 전 세계에 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. 이거 DAS에서 IPSC에 공식적으로 협찬을 한 제품 중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 레벨 2 매치 그 위너, 그러니까 IPSC에서 공식적으로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레벨 2, 그러니까 그 액션 에어 과정을 수료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매치에서 우승한 그 팀의 그 또 그 팀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한 명에게 이 상을 부상으로 준 이 라이플이에요. 라이플이고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튜닝은 우리 슈팅 매치에 맞게끔 튜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.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뭐 전 세계에 단 한 자루밖에 없죠. 이쪽에 보시면은 뭐 다스라는 각인가 이 코리아 IPSC 코리아라는 이런 마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솔직히 저도 이 제품을 한정 구매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.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뭐 제가 로또에 당첨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런 라이플 한 장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가격의 걸림돌은 있겠죠. 그러면은 이제 이 총을 가지고 제가 단발, 연발 이런 것들 한 12-3m 정도 거리에서 집탄 테스트를 할 거고요. 뭐 아시다시피 이 총은 전동권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11.1V 배터리를 사용을 할 거고 BLS 0.2g 탄을 사용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오늘 집탄 테스트와 사격 영상 보시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한번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